정신으로 데뷔하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또 많았다고요? 제가 이제 데뷔하기까지 한 5번의 기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댄스 크루였는데 되게 유명한 크루인데 가수를 시켜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근데 회사가 이제 그 자금력이 안 돼서 못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만 남고 막 멤버들이 다 뭐 퇴출되거나 나가거나 이래서 또 무산되고 이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부모님께서 하도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네. 제가 회사에서 퇴출됐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퇴근이 10시여서 그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때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그때 이제 집안 형편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나고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또 다시 알바를 하러 가서 알바를 끝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한 두세 시간의 시간이 또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집에 걸어왔어요. 되게 추운 좀 겨울이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중랑천 같은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겨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비를 맞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철량해지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대체 뭘 원해서 내가 이렇게 가수를 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런 기분을, 이런 감정을,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게 됐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집을 걸어오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저만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셨던 부모님께도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의 웃음을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이제 집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나마저도 내가 이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계속 꾹꾹 참고 내가 끝까지 해서 부모님께 진짜 가수가 돼서 효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어게인을 통해서 제가 막 아빠의 꿈도 이뤄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아빠가 그 웃음이 많아지시고 아빠 엄마가 웃음이 많아지시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그 힘든 시간도 저에게는 되게 뜻깊고 되게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